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그 흐름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종목 오늘은 하나 준비를 했어요. 매드팩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그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매달 초에 스몰캡 먼슬리를 내놓고 있죠.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현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드팩토가 주가가 사실 지난해 12월 이제 상장했던 그때쯤 보면 15,000원대 내외였어요. 지금은 이제 주가 수준이 85,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거의 뭐 대여섯 배 오른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드팩토라는 회사가 이 면역 항암 신약 개발하는 네, 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 항암제 관련한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플로우부터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항암제 개발의 요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항암제라고 하면 흔히 아시듯이 대장암 치료제, 위암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적응증별로 항암 치료제 개발이 이어졌습니다. 암종별로? 네, 암종별로. 네네. 그런데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전자형 군에 맞춰서 이 치료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즉 암종과 상관없이 유전자 발현 정도 또는 유전자 변이 등을 분석해서 모든 암종에 적용이 가능한 바이오메카 기반의 신약 개발을 요새는 트렌드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록버스터 약물인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임상 허가를 받은 약물로 작년 기준 13조 원이 팔린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또한 이렇게 바이오마커를 단순히 암종별 적응증이 아니라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임상 허가를 진행하게 되면 적은 수의 환자군으로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임상 성공 확률도 3배가량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초기 임상 데이터만으로도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적응증별로 허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 이런 임상의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바이오마커에 관해서 말씀드린 네, 이유는 네. 바로 이 매드팩토도 암종별 적응증에서 넘어서 또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하여 임상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모든 암이 이 매드팩토가 가진 파이프라인에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을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항암제라고 이야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대장암에 특화된 항암제 또 뭐 폐암에 특화된 항암제 이렇게 암종별로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오마커 기반의 항암제라는 것은 바이오마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이오마커는 특정 유전자형 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전자형 균은 뭐 유방암 환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네. 대장암 환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뭐 A라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나타날 때 쓰는 항암제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암종에서도 병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암에만 쓸 수 네.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암이든지 네네. 여기서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과 네네. 관련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적응할 네네. 수 있을 만한 맞습니다.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거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은 임상 성공 확률도 높아지게 높아요. 됩니다. 특정 유전자형 군 자체를 애초에 타겟해서 네. 환자를 셀렉션하기 때문에 반응률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쓸 수 있을 만한 항암제가 된다. 그러니까 네, 특정한 맞습니다.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네, 암의 네. 경우에는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매드팩토 이제 뭐 어떤 걸 하는지는 간단하게 들었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그 언급되는 파이프라인, 신약 네, 파이프라인이 네. 벡토서팁이라는 네, 거예요. 이게 네.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벡토서팁은 기본적으로 TGF-beta라는 신호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항암 신약입니다. 네. 이 TGF의 베타의 체내 기능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을 또 억제하고 이 상처 치료에 관련되는 섬유화 과정에 관여하는 물질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종양세포에서 이 TGF-beta가 굉장히 높은 농도로 발현이 돼서 네. 종양세포 주위의 정상세포의 성장은 억제하고 자신의 몸집만 계속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면역 반응 역시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 역시 억제하기 때문에 이 종양이 전이되고 암화가 점점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게 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섬유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종양세포 주위에 기질벽을 둘러싸이게 합니다. 이렇게 종양세포 주위에 기질벽을 둘러싸이게 하면 기존의 면역 항암제가 종양세포 안으로 침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약물의 반응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벡투서티브의 경우에는 이 TGF라는 신호 전달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존의 면역 항암제 앞서 말씀드린 키트루다 등과 병용했을 때 반응률이 훨씬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GF-베타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암 걸렸을 때 쓰게 되는 그 항암제의 작용을 좀 저하시키는 물질이라고 봐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벡투서티브라는 건 기존의 항암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병용해서 사용을 했을 때 이 TGF-베타의 역할을 좀 억제해서 기존 항암제가 더 잘 작용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 TGF-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구된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임상이 진행된 것은 이제 뭐 최근 들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임상이 기존 과거에 활발하지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TGF 같은 경우, 베타 같은 경우엔 이와 같은 뭐 종양세포를 과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낮은 농도에서는 또 우리의 과한 면역 염증 반응을 없애서 이렇게 유용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 초기의 파이프라인은 TGF 베타를 좀 완전히 저해하는 습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심한 뭐 피부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사의 벡토서티브는 이 TGF 베타 농도를 딱 필요한 수준만큼만 낮추기 때문에 항암 신약으로서의 좀 더 유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 없애버리는 건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면역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서 뭐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이제 역할을 벡투서티브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벡투서티브는 지금 그 키트루다가 머크에서 나오는 약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뭐 그것과 관련한 병용 시험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면 제넥신 이런 거 뭐 병용해서 임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파이프라인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데 올해 연말에 또 암학회 여기저기 있죠. 그래서 공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뭐 9월 ESMO 그리고 11월 SITC에서 이제 연달아서 발표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건 이 11월에 SITC에서 발표된 파이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핀지, 즉 면역항암제, 여긴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입니다. 이 임핀지와 병용해서 비소세포 포폐암의 2A상 중간 결과가 발표됩니다. 작년 SITC에서도 이 병용 투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임핀지의 반응성이 떨어지는 PDL1이라는 물질의 발현 비율이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만 반응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핀지 또는 키트루다와 헤드투헤드 비교 임상을 진행하려면 이 PDL1 발현 비율에 이 높은 쪽에서도 반응률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11월에서는 바로 이쪽에서도 반응률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뭐 키트루다 또는 경쟁 파이프라인인 뭐 경쟁 파이프라인인 M7824 등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벡투서티브이 효과를 보이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키트루다와 병용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키트루다, 이거는 대장암 적응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는 아까 미리 말씀드린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마커에 따른 반응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패턴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바이오마커를 한다는 국내 기업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해서 임상에 내놓은 업체는 메드팩토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이 벡투서티브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그 앞서 제가 20K 먼슬리 저희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거기 이제 메디팩토 부분을 보니까 제목에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시장 도전 뭐 이런 부분을 뽑으셨더라고요.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야기일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먼저 1차 치료제라고 하면은 2차, 3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제가 듣지 않았던 뭐 이제 고치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1차는 가장 먼저 비소세포 폐암 걸린 환자에게 첫 번째로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게 임상을 진행할 때도 이미 2차, 3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뭐 많이 힘든 환자분들을 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더 날 수 있고 뭐 반응률도 보기가 힘든데 1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률도 좀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벡토서팁이 바로 미리 말씀드린 이 키트루다와 병용해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임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준비 중이에요? 네네. 네. 아, 실제로 네, 올 3분기에 이제 1차 치료제에 대한 IND 신청이 들어가고 빠르면 4분기에 임상 개시가 될 것으로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차가 아닌 뭐 2차, 3차 치료제 같은 경우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더 확장된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향후 더 중장기 모멘텀이 훨씬 더 커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넓은 시장에서의 이제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간단하게만 월초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네. 지금은 보는 의견에 좀 변화가 있으신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이나 기본 펀더멘탈을 본다면 아직의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이 고평가됐다고는 그래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다국적 제약회사와 임상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임상을 진행 중이고 실제로 임상 항암에 대한 2A상을 이렇게 다수 보유한 국내 업체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네, 네. 그 점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주가 상승 여력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차 치료제로서의 병용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키트루다와 이제 네. 병용 임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머크가 아마 임상 비용을 네, 네, 제공을 맞습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성장기업 분석팀의 남현정 연구원 모시고 최근에 뜨거운 종목이에요. 매드팩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